드디어 요즘 것들 회사생활 먹고사니즘 인터뷰집 펀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와 우와 여기 이렇게 팡팡팡해줘. 새로운 관점과 기준으로 일하고 먹고사는 11명의 요즘 것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년배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정답으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불씨에 불을 지피고 갇혀있던 틀을 깨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데 분명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요즘 것들의 사생활 먹고사니즘 인터뷰집이 무사히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펀딩에 참여해주세요. 펀딩 페이지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쪽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펀딩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 출판회의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텀블벅 펀딩을 검토를 보낸 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내내 이제 텀블벅 준비를 했었고 이번 주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검토를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한번 오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900km 이름으로 계속 펀딩을 했었기 때문에 예, 텀블벅에 900km 계정으로 들어갔었고요. 여기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 보면은 사실 저희는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4개 정도가 있었죠. 4개가 다 이제 성공을 하긴 했었죠. 다 목표 금액은 달랐었지만 그래서 다섯 번째 펀딩으로 요즘 것들 사생활 먹고사니즘 인터뷰집을 펀딩을 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 표지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표지를 두 가지 시안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투표를 올렸었죠.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투표를 했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투표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몇 명 이제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런 걸 다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과가 어떻게 됐었나요? 네, 지금 53-9로 압도적으로 A표가 것 같아요. 네, A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이게 너무 이제 책 자체가 띠지가 없을 때의 B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형광이라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고 파랑색인 A안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 것들의 사생활에 항상 오른쪽에 들어가는 그 연두 빛깔이잖아요. 네온 그린 그게 딱 상징적으로 보여서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득이 됐고 저희도 그래서 A안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B안을 선택하시던 분들은 좀 아쉽지만 9명이나 그래도 선택을 해주셔서 저희는 사실 9명 중에 내가 있는데 맞아 저희는 사실 B안을 좀 더 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A안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A안으로 목업 작업을 진행을 했죠. 여기서 목업이란? 처음에 목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목에 뭔가 업적을 이루다 할 때 그런 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 누가? 아니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야 대학생 때. 대학생? 찾아보니까 목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더라고. 또 제품 디자인이니까 나무로 실제로 그 목업 모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고 저는 회사에서 목업이란 말을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도 목업이 저는 이제 책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책을 실제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실물 크기로 다 제작을 가제본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한국말 이라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 실물을 직접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물을 만들면 이런 모양일 거다라는 정확히 말하면 목업 이미지를 만드는 거, 작업인 거죠. 이 목업 이미지를 만들어 놔야지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실제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체감을 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목업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 표지를 다양한 모양으로 그때 만들었었죠. 이렇게 눕혀진 모양, 띠지가 벗겨진 모습과 띠지가 입혀진 모습 이렇게 제작을 했고 뒷표지까지 제작을 한 건데 약간 요런 두께 정도의 책이 될 거다. 근데 실제로는 조금 더 두껍지 않을까요? 저희가 300페이지가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두꺼워 백과사전 느낌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좀 무서운데 내지 목업도 제작을 했죠. 인트로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목차 내용은 실제 제목이랑 이런 거를 미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차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내지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원고 샘플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원고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이런 느낌일 거다라는 거를 좀 느껴볼 수 있도록. 근데 이 목업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목업은 사실 뭐 3D 모델링으로 만드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사진 촬영을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이 위에 더 씌워서 작업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건상 안 되고 구글에 책 목업 같은 거 경우에는 영어로 북 목업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그 중에 골라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유료고 어떤 거는 무료인데 그거를 열면 이제 포토샵 파일로 돼 있는데 그 포토샵 파일 안에 표지를 얹힐 수 있는 부분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포토샵을 조금만 할 수 있다면은 금방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목업 파일이 프리 라이센스인지 요거를 확인을 꼭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프리 라이센스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업 파일을 다운받으면 보통 이제 파일 갖춰요. PDF나 뭐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걸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면은 이게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셔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아예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 목업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은 하나쯤 그냥 구매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책의 판형과 거의 비슷한 거를 찾는 게 최대한 비슷한 거와 최대한 비슷한 거랑 이제 이미지가 우리가 원하는 각도의 이미지가 있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띠지가 씌워졌을 때와 벗겨졌을 때가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목업을 찾길 바랬었고 거의 뭐 비슷한 판형을 잘 찾아가지고 내지도 그렇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업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앞단에 기획 부분을 스토리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먹고사니즘 프로젝트를 왜 진행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에 기획 의도가 담겨 있어요. 어떤 식으로 취재를 했었는지 앞부분에 담아냈고요. 책의 주요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 11건의 인터뷰 기록과 취재 노트가 담기게 돼요. 인터뷰가 우리가 거의 한 인터뷰당 한 2시간 반에서 최대 4시간까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한 건당 11개의 인터뷰가 영상으로 나오긴 했지만 한 영상당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담지 못한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각각 꼭지마다 인터뷰의 흐름대로 미방분 분량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리가 되고 각각 인터뷰마다 앞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기획자로서 해당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났고 어떤 주제로 인터뷰를 했고 어떤 방향에서 인터뷰가 읽혀졌으면 좋겠는지 라는 거를 담은 취재 노트가 한 두 페이지 분량씩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부분에는 각각의 인터뷰이들의 근황 인터뷰가 담기게 됩니다. 이 인터뷰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행을 됐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또 상황들이 변화한 분들도 계셨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각자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지 그 근황들을 물어보는 근황 토크를 지난주에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저희의 먹고 사는 상황들도 변화하고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인터뷰를 다녀오는 차 안이나 집에서 나눴던 저희의 먹고 사니 지금 저희의 대화록을 마지막에 실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텀블벅 페이지에는 어떤 인터뷰들이 실리는지 인터뷰 미리 보기를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텀블벅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먹고사니즘 스티커 세트인데 저희가 원래는 굿즈를 제작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이제 먹고사니즘 컨셉으로 아주 한정 수량의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수량까지만 딱 300분까지 증정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300명이 요즘... 다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펀딩의 숫자가 저희가 300명을 웃도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300명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300명까지는 드릴 수 있게끔 이제 수량을 준비를 했고요. 이 스티커도 사실은 저희의 네온 그린 컬러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수 인쇄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그냥 평소에 이용하는 그런 출력소에서는 이런 형광 그린이 구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작업실 뒤에 다행히 특수 인쇄를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저씨를 엄청 귀찮게 해가지고 색깔을 좀 구현을 했는데 요 스티커를 한
한정판으로 펀딩 후원자분들께만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스티커를 또 안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굿즈를 조금 사양하는 분위기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티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을 했어요. 물론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료 제공이기 때문에. 아, 책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 책보다 아마 1.5배는 두꺼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가격은 지난번 시즌과 동일하게 15,000원을 정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펀딩을 빨리 해주시는 얼리버드 30분께는 배송비를 빼드리는 특전이 주어지니까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 한 70% 정도의 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딩 금액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제작 수량이라든지 제작 스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3월 1일에 독립의 날에 책을 출간을 하겠다는 포부가 있었는데 인쇄소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이제 인쇄소도 이제 52시간 근무가 시행이 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서 제작 일정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원래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면은 인쇄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는 한 10일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일정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일정과 그리고 배송 기간을 따지면은 책을 전달할 수 있는 예상 전달일이 한 3월 10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갑자기 10일이 늘어났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마감일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중요하니까. 그쵸. 그게 맞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너무 이제 급박하게 인쇄 세계가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응원을 하고요. 그러면 또 검토를 보내볼까요? 요청합니다. 아, 2일 이내에 준다고 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네, 검토 중입니다. 떴고요. 네, 이렇게 검토를 보내봤고요. 이게 바로 검토가 해서 업로드가 가능하게끔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가지 수정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모레 봅시다. 드디어 텀블벅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우선 승인 및 숙지사항 안내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네, 메일이 두 개가 왔는데 일단은 제가 승인 요청을 보낸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오전에 메일을 한 번 더 보냈더니 우선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몇 가지 추가 보완 사항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몇 가지를 보완을 해가지고 오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승인됨으로 표시가 되고 축하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펀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보완을 다 했기 때문에 펀딩 시작하기만 누르면은 오픈이 되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러면 펀딩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드디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에는 요즘 것들의 사생활, 먹고사니즘, 인터뷰집 펀딩이 시작되어 있을 거고요. 인터뷰집이 무사히 출간될 수 있도록 지금 펀딩에 참여를 해주세요. 펀딩 링크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바로 고고싱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출판회의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 다음 주에는 먹고사니즘 참여했었던 인터뷰이들 근황 토크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